반갑습니다. DJ 김티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4년 전인가 그때 이제 했던 콘텐츠인데 빌리지 손가락에서 3층 가는 거를 앞전에 실험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3층이 가지지 않았습니다. 왜 다시 해보려고 하냐면 이번에 이제 패치를 하면서 맵들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앞으로 떨어지는 게 원래 됐거든요.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이번에는 다시 또 3층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모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 끼고 여기. 그러니까 일단 중앙에 봐보세요 여러분들. 일단 2층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 둘 셋 봐봐.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원래 앞으로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막혔어요 이게. 여기가 원래 앞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또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안 가집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안 사실은 반대편은 또 가지네요. 이렇게 반대편은 이렇게 또 내려와집니다. 네. 아무튼 이게 좀 살짝 바뀌었고요. 자,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어디냐면 2층보다 저기 위에인 3층을 가볼까 합니다. 3층. 3층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발성. 오케이! 야야! 존나 잘 날라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나? 오, 야, 야, 야. 야 일단 한 번 더, 일단 몇 번만 더 하자. 몇 번만 더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와! 씨발! 됐나? 예, 존나 잘했다. 야, 이거 살짝만 조금만 더 뒤에서 막아봐. 와! 됐다. 야, 됐어. 이거 됐어. 아, 근데 안 가지는 것 같아. 아, 됐어. 오, 오, 야,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? 아, 근데 이거 뚫리는 것 같아. 한 번만 더. 오, 아, 너무 뚫렸다 이거는. 아, 근데 이게 올라갔는데 딱 떨어지네, 맞지? 아, 네, 여기 갔네. 3층 갔어. 3층 갔는데 갔다. 길이 없습니다. 바닥이 뚫려있네. 봐봐. 3층에서 바닥 보면 뚫려있어. 봐. 2층까지. 2층으로 보여. 2층으로. 봐봐. 2층으로. 오! 야야! 가졌어 왕거! 야 잠깐! 살짝 걸렸어. 오케이. 야, 잠깐. 와! 야 올라 아 야 잠깐 삐삐삐 됐어. 아 잠깐만 올라가지긴 오케이요. 오케이 형 감 잡았어요. 아, 오케이. 어? 야 위에 올라가긴 했어. 봐봐 나 봐봐. 어? 아, 올라가긴 했는데 이 바깥으로 올라갔어. 이거 완주해봐 일단. 완주하고 리플레이가 안 찍혀 얘들아. 중요한 거는. 그렇지. 어? 야 나 낑겼는데 뭐? 어? 이거 될 거 같은데? 대가리 낑겼어 위에. 오케이 성공. 오. 엥? 성공. 진짜 성공. 올라갔어. 근데 됐어요? 근데 어 진짜네? 어 밖으로 아 밖으로 나아졌어 이거. 야 아. 돼 이거 돼. 야 이거 한 번만 더. 이거 딱 안에 들어가줘야 돼 안에. 이게 된다고? 돼. 아 씨. 야 뭐해? 얘기야 왜 들어래? 아. 아니 들어가졌다니까 이거 봐봐. 바깥에 나아졌어 이거 봐. 들어가졌어 이거 봐. 들어가진다니까 이 봐봐 들어갔어. 성공했다니까. 봐봐 들어갔잖아.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2층에. 자 요정도로 일단 이 안에 완전 중간에 가고 싶긴 한데 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요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변해편으로 빌리지 시계탑 운하에서 2층에 올라가기 대성공! 와우 됐습니다. 와우.